아, 못 맞출 것 같은데. 안전지대 로직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더 랜덤성이 강해진 거일 뿐이지 로직은 무조건 있습니다. 100% 있어요. 99%도 아니고 100% 있어요. 100% 랜덤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만일에 100% 랜덤이었으면 제가 자기장 예측을 못했겠죠? 이때까지 항상 자기장 예측을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그 예측대로 대부분 맞았었잖아요. 이거 월간 2차 패치 이전에는. 그게 로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로직이 없이 무조건 올 랜덤이라면 그게 자체가 안 됐겠죠? 리포커 화면 땡겼고. 쏘지 말자. 안전지대 예측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확률이 더 많아졌어요. 방송을 보시면 압니다. 많이 보시면 제가 자기장 대충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게 보여요. 제가 하나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말 그대로 실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냥 제가 아 이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래요. 방송 보다 보면 대충 설명해 드려요. 지금 현재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카가 제일 좋은 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한테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스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테지만 저는 스카를 제일 좋아해요. AK 좋아하시는 분들 상위권 랭커분들은 AK 좋아해요. 왜냐면 반동 제어 잘하거든. 달려서도 갈 수 있는 거리다. 리포보카에 금방 들어간 두 파티가 아마 일로 올 겁니다. 두 파티랑 싸우면 돼. 파밍이 잘 돼있는 애들이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먹으러 올 것 같진 않고. 아, 다 먹으러 오겠다. 이거 생각보다 리포카는 가까워서 한 명 먹을 것 같아. 네, 데키 그럼 모양이 다릅니다. 퀵드로우는 아래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. 탄창 아래. 자소리. 보기. 그러자? 램퍼가 나을라나? 아니야, 스카가 낫다. 아, 개머리판까지 있는데. 개머리판까지 있으면 그냥 어차피 그로자라고 근접 싸울 거니까. 그로자에는 소음기밖에 안 달리고. 그
그로저에는 송기밖에 안 들려. 리포브카 안에 다음 자기장 보고 들어가죠. 리포브카로 쪼여지면 리포브카 안에 있는 파티원들 잡으러 가죠. 그 나머지 3명 빨리 처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. 수류탄이 왜 안 나오지? 제트 잡을까? 두 파티 싸울 때 얻어먹어야 되는데. 소원기 아 앞에 한놈 버기 타고 왔으면 2명일텐데 한도 더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근데 64명이나 남았네 백이 딱 두 됐다면 잡히거든요. 아, 씨. 좀 못 맞출 것 같은데. 삼뚝이라도 그로자로 두 번 맞추면 죽어요. 이동했다. 제가 가서 옮기구나. 케이나인 권총이 있다고요? 그래? 케이나인도 권총 있어? 자주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파티 쫑
아, 쟤는 내가 못 죽였네. 차량 폭발로 잡은 거 아니네. 탄이 너무 없다. 7탄을 주워놔가지고 그런지 탄이 너무 없다.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서요? 이지 달라고. 소원기면 더 좋을 텐데. 지금 얘 4명 중에 한 명이 소원기 무조건 들고 있을 텐데. 지금 먹으러 가야지. 나중에 좁혀지고 먹으러 가면 못 먹으러 가요. 해안가에도 사람 있네. 그 와중에 오지게 못 맞추네. 탄이 없어. 소원기는 구했는데. 약하게네. 나한테 나대도네. 이쪽 방향도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. 아, 보호부 먹으러 간 거였구나. 쟤구나, 아까 낯선 애가. 쟤들 어차피 못 와요, 자기장 때문에. 난 이동해야겠다. 아까 그 시체에서 탄, 아씨, 탄이 너무 없어가지고. 그로자로 끝장내야겠는데, 이거? 그로자에 소음기 끼고 써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탄속 느려가지고 좀 쓰기 그런데. 있다. 이제 리포브카가 금방 있던 파티들도 여기 넘어올 거거든요. 걔들이 차 타고 넘어오면 여기로 안올 거고, 집에 싸우고. 여기 단점은 이쪽 언덕이 견제가 안 된다는 건데. 여기 견제하긴 좋은데, 이쪽 방에 언덕 견제하기 어려워요.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. 여기 넘어오는 거. 집 안에 한 파티 자리 잡고 있고. 뭐야, 아직도 자기장 안에 있어? 그렇네, 쟤들 달려 나오겠네. 쟤들 잡으면 되겠다. 아니면 차 타고 나오든지. 킬을 더 하고 싶으면 지금 이들로 넘어가서 저기 집 앞을 견제하면 되는데,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. 자기장 안에서 차 나온다. 자기장 안에서. 추락하여 사망했대.
자기 성에 나오다가 핏발라고 핏발 냈다가 뒤졌나봐. 걔들은 내려올 때 잡으면 되겠지? 집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양각 잡아서. 킬 더 하고 싶으면 일로 가면 돼요. 지금 이 방향, 이 방향으로 좀 넘어가서 집 오른편에 붙어있는 애들을 잡으면 되는데 리스크가 좀 많이 커요. 킬은 더 올릴 수 있는데 내 위치가 들킨다는 리스크. 하지만 그 리스크를 안고 가봅시다.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? 뭐야, 여기도 있어? 뒤는 클리어한 것 같은데? 클리어하죠. 이 다음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 자리가 극혐이네. 왼쪽으로 돌면 너무 뻥 뚫려 있어요.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돌기에는 오른쪽에 사람이 많아.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? 사람 많은 쪽을 선택해서 달려야 될까? 아니면 사람 없는 대신 뻥 뚫린 데를 선택을 할까? 씨, 망했다. 차도 없는데. 저기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있고 여기 있는 지금 무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. 위에 있는 애들이 견제를 안 한다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달리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. 그냥 가자, 씨. 저기 왜 한 명 누워 있다. 오, 저 위에 한 파티다. 한 파티. 한 명이 아니고. 4대1 같은데. 4대1 아니다. 3대1인가? 3대1이라면 쟤들이 달려 나오겠지? 3대1 아니다. 2대1 같다 이거.
2대1이다. 이건 진짜 레알 2대1이다. 조차를 한명 있어 쐈었거든요. 야! 야!